자, 이제 진행 속도들이 상당히 빠른데 요번에는 이제 단어의 수거 및 동사구 가져오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수거를 찾았을 때의 그 수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어를 찾았을 때그 아래쪽에 나오는 수거 및 동사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재기호출을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라이크를 찾았을 때 아래쪽에 수거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수거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more like를 우리가 찾아야 할 단어 목록에 추가를 시켜버리는 거야. 벌크에. 얘도 벌크에 추가하고 얘도 벌크에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단어 정보를 다 얻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벌크에 추가가 된 수거들을 가져온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사전을 통째로 가져오는 걸 만드는 거야. 무슨 얘기냐? More like를 들어가 보면 More like에 뜻이 있고 예문이 있어. 잘 가져올 거야. 근데 얘가 또 어떻게 하지? 아래쪽에 있는 수거를 또 찾아 들어가는 거야. 또 찾아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찾아 들어가고 이미 들어갔다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like라는 단어를 하나를 치면 사전만 아 뭐야 수거만 한뭐 몇백 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야 잘못하면 그지? 그러면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거랑 똑같이 클래스 트리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게 들어있으면 클래스 트리에 요게 있으면 수거. 그 다음에 요게 있으면 그 수거의 뜻.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수거를 예문에 넣어. 그래서 괄호 문제로 활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 인 블루 이러면 경찰을 얘기한다. 푸른 제복에 입은 애들. 그걸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데 보이스에 괄호가 쳐지는 거지. 그래서 뭐뭐뭐 인 블루 이러면 경찰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지. 예를 들면 보이 여보면 The boys in blue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 보이스에 괄호를 친다는 얘기지. 그지? 이거 같은 경우 보이스 will be boys 이러면 뭐다? 보이스 will be 보이스 애들이 뭐다 그렇지 뭐 라는 뜻이지 그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보이를 한번 넣어볼까 보이 그러면 품사별 뜻 그리고 그 뜻에 딸린 예문 그 다음에 그 뜻에 딸린 예문에 딸린 뜻.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 수거 해가지고, The boys in blue, 경찰. 이렇게 나오고, boys will be boys. 사내 아이들이 뭐다 그렇지 뭐. 라는 얘기가 나온다. 자, 여기 짝대기 있고, 점 있고, 뭐, 괄호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정리한다. 지금은 아직 안 해. 이런 식으로. 자, 또 하나 해볼까? 뭐 해볼까? study. 스터디를 해보면 여기 보면 수거가 있지 A nude study 그 다음에 study Japanese study medicine to study music 쪼록쪼록쪼록 나온다 자 이제 이것들을 다 가져왔어 자 사전 정보에서 더 이상 가져올 정보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다 뭐냐 아까 설명을 깜빡하고 안 했는데 자 this 자, this의 복수형이 뭡니까? 자, 왼쪽, 컨트롤 N, 오른쪽. 자, 대세 복수형은 무엇입니까? those지, those. this의 복수형은 these지. 자, 이거 보면, that은 여기에 보면 복수형이 있어. 근데 this는 복수형이 없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길 보면 한정사 대명사에서 this라고 있기는 있어. 근데 이게 표기 방식이 대단히 변화무쌍하다. 어쩔 땐 이렇게 적고, 어쩔 땐 발음 기호가 없고,
뭐 어쩔 때는 가로가 막두개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불규칙 동사 그 다음에 불규칙 복수형 그런 거. 그러니까 단순히 S가 안 붙고 이상하게 바뀌는 것들, put, fit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거 목록.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복수형 붙이는 방법이 있잖아. ES가 붙을 때가 있고 S가 붙을 때가 있고 VES가 붙을 때가 있고 몇몇 개가 있어. 그것을 우리가 베타 6.2에서는 다 구현을 했다. 예를 들어서 리프는 리브스 해가지고 F로 끝나면 VES를 붙이고 ON으로 끝나면 A로 바꾸고 피노미넌 피노미나 그지? 그 다음에 펑거스 펑기 그지? US로 끝나면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IS로 끝나면 ES를 붙이고 요런 걸다 했어. 워치스 이거는 ES를 붙이고 캔디 캔디 IES를 붙이고 그지? 그 다음에 IED 붙이는 것도 해놨어 여기. 그 다음에 엔진 D 이런 식으로 버스 버시스 이렇게 다 바꾼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정확할 때가 있고 안 정확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추어라고 이름을 붙였어. 유추어. 그래서 이 테이블도 만들었어. 테이블이 400 몇십 개에서 500 몇십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불규칙 변형에 대한 그리고 돌려봤어 우리가. 그랬더니 개선이 한 10개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때려쳤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네이버 사전이 어느 정도를 다 커버하는 거야. 이 디스는 특별하게 없는데 대부분 다 복수형이 여기 써져 있고 불규칙 동사 풋 예를 들면 고우를 해볼까? 고우 웬트 건 그지? 여러분 들어있다 이렇게 고우 웬트 건 그지? 그리고 풋 찾아보면 피트라고 여기 복수형이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나 한 10개 정도 차이 나더라. 그저뭐그 뭐지? 그 괄호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없고 그 동영상이 뭐몇편 어딘가에 있고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여기도 어딘가 써놨어. 그게 어딨더라? 자전 있어. 이거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 왜냐면 해보니까 10건이 10건. 적용했을 때와 미적용했을 때가 차이가 없어.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 단어 개수로 따지면 이게 실패 건수가 예문 건수인가? 예문 건수구나. 예문 건수가 괄호 문제를 못 만든 게 959건. 적용을 해도 949건. 즉 10건의 개선 효과가 있어. 개선 효과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 하기로 했다. 근데 하게 되면 또 할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어. 지금 한번 하던가 뭐. 자, 뭐 다음 시간에 만들지 마. 자, 사전 만들기 불규칙 동사. 그다음에 불규칙 복수. 특수 복수형 개념 만들기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단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 괄호 문제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풋의 복수형이 피트다라고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는 거 있다면 그리고 그 네이버 사전에 피트가 없었다면 여기에 만약에 피트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아, 괄호 문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지. 고 얘기인 거야. 자, 오케이. 여태까지 일단 정식으로 가져와야 되는 건다 뽑아냈어. 와장창 다 뽑아냈다. 와장창 다 뽑아냈다. 정말 이건 딴 얘기일 거야. PL 이것도 다 뽑아냈어. 근데 이게 변화무쌍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러 버전을 백 몇십 편의 동영상을 만들면서 모든 걸다 테스트를 해본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와당탕탕 하고 최종적으로 6.2쯤에 와서 거의 확정이 된 거야. 7.0을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는 거지 지금. 새로 짠 부분은 거의 없고 다 기존에 있던 거 따다 붙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추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어. 여기에 my get 유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로 후보자지 과로 후보자 한번 만들어 보겠어. 수고했어.